안녕하세요. 3D 운영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장래기능시험 100점으로 합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기능시험의 각 분야별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 자, 3D 운영교실 실행하시고 장래기능시험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 장래기능시험은 차를 끌고 밖으로 도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그 시험장에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모두 다 합격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장치 조작. 자, 차 장치 조작부터 알려드릴게요. 뿅. 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장래기능 시험 볼 때 이렇게 차가 한 대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내 이름을 부르면은 딱딱딱딱 걸어가가지고 차를 타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차 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한 바퀴 도시고 차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둘러보는 척 한번 해주시고 차에 타시면은 완벽합니다. 자, 차에 타셨다 치자. 그러면 안전벨트를 먼저 매주세요. 뿅.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엔진 시동을 걸어주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자, 엔진 시동 걸렸죠. 운전 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음성이 다 끝난 다음에 눌러야 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파킹으로. 전조등 조작 능력을 이렇게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자, 말이 끝나자마자 해야지 말 끝나기 전에 하면 안 됩니다. 자, 전조 상향등으로 전환.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하향등으로 전환 후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뿅.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뿅.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와이퍼. 오, 와이퍼 된다.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꼭! 합격! 여러분, 지금 이게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시험인데 이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라이트를 켜주세요, 5초 내에 라이트를 켜주세요 하고 말이 끝난 다음에 해야지 5초 내에 라이트를 막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누르면은 감점당해요. 그게 무슨 그 컴퓨터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에 말이 다 끝나고 해야 됩니다. 이거 막 다 잘 안다고 막 먼저 막 누르면은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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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실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던 그 순서는 실제 대한민국 장래기능 시험 운전 볼 때 하는 순서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격하신다면 아마 실제 운전면허 합격하실 때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뭐야? 뭔 소리야? 와이퍼가 꺼졌는데 와이퍼 켜진 소리가 나네요. 오류! 네, 오류. 오늘도 오류 또 하나 발견했네요.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장래기능시험 또 다음 코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